완연한 가을입니다. 도심 속 공원은 금빛, 은빛, 분홍빛 물결이 일렁이며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시민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나들이 하실 때 일교차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람이 불자 갈대와 억새가 춤을 춥니다. 파란 하늘 아래 금빛, 은빛 물결을 보는 것만으로도 짙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전해집니다.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서양 억새, 팜파스 그라스도 만발했습니다. 풍성한 깃털 모양의 이삭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들면서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공원 한쪽에는 분홍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꽃이 만발한 핑크뮬리 군락지는 사진을 촬영하며 추억을 남기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제가 오늘 쉬는 날이어서 엄마랑 약간 데이트하려고 나왔어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더 이쁜 것 같고 여러 가지 즐길 것도 있고 앞에 보니까 자전거도 있어가지고 이거 보고 나면 자전거도 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완연한 가을에 접어든 부산은 아침 최저기온이 떨어지며 큰 일교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일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10도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부산 지역은 고기압 영향으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3.6도로 다소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또한 낮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일세가 강해져 기온이 상승하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일 새벽부터 아침까지는 부산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낮 기온이 5도 이상 떨어져 쌀쌀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